오늘의 탐방의 주제는 지피지기 내고장 이서국 탐방입니다. 이서국은 청도군 일대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사만시대의 소국 중 하나입니다. 모계 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청도 지역의 역사 유적을 돌아보면서 과거 이 땅에 살았던 조상들의 삶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석빙고가 전부 몇 개 있느냐 하면은 일곱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개는 어디냐면은 북한에 있어요. 나머지 여섯 개는 전부 경상도에 있는데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청도 석빙고예요. 숙종 37년에 만들어졌으며 우리나라의 석빙고 가운데 가장 먼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경주에 있는 석빙고가 가장 큽니다. 여기에 처음에는 석빙고가 이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고 석빙고는 이 자리에 있었는데 빙고는 북문 밖 수십 보 내에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음을 저장했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삼국사기에 보면은 얼음을 제일 먼저 저장한 시기가 언제냐 하면은 신라 지정왕 시대에 얼음을 제일 먼저 저장을 해서 사용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고려시대에는 반빙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반빙제도는 뭐냐 하면은 임금님에게 어떻게 충성을 잘하거나 말 잘 듣느냐에 따라서 나눠주는 시기가 있었는데 여름에 하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처서가 되기 전까지 그때 열흘에 한번 놀아줄 수도 있고 다세에 한번 놀아줄 수도 있고 이 석빙고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의 무지개처럼 생긴 것을 홍해라 그래요. 홍해. 홍해가 네 개가 있고 홍해와 홍해 사이에는 길다란 장대석 긴 돌을 이렇게 얹어놔 놓고 그 위에다가 뭘 했느냐면은 석회를 넣었다는 거예요. 석회. 석회는 방습과 방충을 위해서 석회를 넣고 그 위에다가 흙을 약 2m 이상을 덮어서 그렇게 해서 냉방이 잘 되도록 했습니다. 바닥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보면은 평평해 보이는데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약간의 경사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는 1980년대 이게 이제 안에 한번 들여다 봤어요. 가운데를 파니까 깊다랗게 자갈을 많이 채워 넣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얼음이 녹으면은 뭐가 되지? 그 얼음에 물이 그대로 나누면 얼음이 잘 녹을까 다시 얼까? 잘 녹아요. 얼음을 녹일 때 가장 쉽게 녹이는 방법은 물에다 담그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람이 통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통하거나 물이 있으면 얼음이 녹으니까 그 물을 보내야 되는데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은 양쪽 가가 조금 높고 가운데로 물이 이렇게 쫙 스며들면서 그 다음에 그 물은 바닥으로 이렇게 잦아지게 만들었어요. 잦아진다라는 말은 스며들어서 우리가 보이지 않게 빠져나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홍해가 이래 있으면 무게가 엄청나게 많을 건데 이게 팍 내려앉지 않고 이대로 버틸 수 있는 것은 그 답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양쪽 가에 있는 거예요. 양쪽 가에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돌을 채워 넣는 거예요. 돌은 얼었을 때 부피가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돌은 안 늘어나죠. 흙은 늘어나죠. 그래서 얼음을 저장을 하거나 비가 왔을 때 이제 그 부피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이렇게 지탱할 수가 있지 그 돌이 아니면은 이게 벌어져서 내려 주저앉는단 말이죠. 상당히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치는 어떤 곳이냐면 성벽이 일렬로 쫙 돼 있을 적에 적군이 어디에 붙었는지 잘 모르잖아. 그래서 이게 튀어나오면은 여기서 딱 보면은 아 어느 쪽에 적군이 왔다 하는 거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총구야? 아니야. 그러면 요걸 여장 또는 여첩
여장이나 여첩이라 그러고, 요거는 뭐지? 망을 볼 수도 있고 총을 쏠 수도 있는 곳이야. 그래서 수평으로 되었는 데는 멀리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경사가 젖는 거는 가까이 있는 거야. 온갖이 단지처럼 생겼잖아. 그래서 여기를 옹성이라 그래. 옹성. 왜 옹성이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적군이 쳐들어올 적에 문을, 성문을 닫아놨단 말이야. 이럴 때 저 문을 부수려고 하면 어떻게 부숴야 되겠어? 한번 쳐봐. 나무 가서 막 하잖아. 그렇지. 나무 가지고 이렇게 큰 걸 가지고 밑에 바퀴 달아갖고 가는 걸 충차라 그래. 충차. 이렇게 받치는 그 충차인데 그 충차는 멀리서 와야 힘을 얻어갈 수 있잖아. 그런데 멀리서 못 갖게끔 만드는 게 옹성이고, 그 다음에 적군들이 이리 쳐들어오면은 우리는 저기 숨어서 긴 막대기고 국수시도 다 잡을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옹성을 만들어 나는 거다. 세금 걷어들인 일하고, 그 다음에 송사하는 일을, 송사는 재판하는 일. 재판하는 일을 이제 고을원님이 이제 하거든. 하는데, 아까 얘기했지? 고을원님이 뇌물 좀 받아 모으면은 이제 봐주는 거야. 봐주는데 그냥 봐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맞고. 응. 어? 근데 맞고. 나눠서 응. 맞는 거. 그렇지. 또. 나눠서 맞고, 그 다음에는? 모자가 아니고 용수. 얼굴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그 다음에 이제 치는데, 그게 우리가 잘 보이는 데가 어디냐면은, 흥부와 놀부전에 보면은, 흥부가 대매 맞고 온다거든. 대신 매를 맞고 오다가 집 앞에 오니까 제비가, 새끼가 늘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져가 있었거든. 그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흥부가 너도 나처럼 누구의 대매를 맞고 이렇게 다리가 부러졌느냐. 옛날에는 심하게 곤장이나 태장을 맞으면은 다리가 부러지는 수가 하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근데 옛날에 우리가 소설 같은 걸 보면은 허구가 아니라 전부 진실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기에 이 지금은 현장을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은 옛날에는 늘상 이래 있었는 게 아니고 어떤 재판을 받고 난 다음에 그때 형을 이렇게 집행하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주리라 그래서 주리, 앞설, 곤장, 태장이 있었거든. 앞설은 뭐냐 하면은 사람의 무릎을 꾸려 놔놓고 여구에다가 모래 같은 거를 한 응? 돌이 아니고 모래 같은 거를 가만히 얹어가지고 이렇게 얹어 놓는데 제일 힘드는 게 뭐냐 하면은 콩을 얹어 놓은 콩을. 콩을 얼마만큼 얹어 놔놓고 거기다가 물을 부어보는 거야. 그럼 콩에 물이 묻어가지고 무게가 갈수록 가거든. 그래서 사람은 누파 놔놓고 배 위에다가 얹어 놔놓으면은 오래되면은 질식사 해가지고 죽는 수도 있거든요. 여기 뭐 하는 곳이냐 하면은 여기는 임금님의 전태를 모셔 놔놓고 고을 원님께서 초하루와 보름 음력으로 1일과 15일 날 여기 와서 임금님께 이렇게 절을 배례를 하는 곳인데 임금님께 절을 하는 데는 선생님과 제자 간에는 직배 바로 쳐다보고 절을 하지만은 임금님과 신하에는 절을 신하는 임금님을 쳐다보고 바로 모나요. 왜 그러냐면은 곡배라 해서 옆에서 이쪽을 절을 하게 돼 있는 거라. 그래 이제 임금님 앞에 가가지고는 손을 모을 수가 없어. 왜 손을 모으면 안 되느냐. 만약에 여기에 비밀 병기를 들고 있다가 단도 짧은 칼, 안 그러면 마름 이런 걸 가지고 있다가 꺼내가지고 임금님께 위해를 가할까 싶어서 그래서 바로 옷 쓰게 돼 있고 임금님이 어떤 행사를 할 때는
지금도 대통령께서 이렇게 나가시면은 그 옆에 무장했는, 그렇게 총은 밖에 안 보이지만 여기 권총 같은 거 차고 있는 호위하는 비서가 있어가지고 항상 임금님 저쪽에 와, 대통령 옆에 있듯이 옛날에도 임금님이 있으면은 이제 그 호위 병사가 있는데 우리가 사극을 보면은 궁궐 안에 막 칼 차고 막 쫓아다니지? 그건 아니야. 그건 왜 아니냐 하면은 궁궐에 함부로 무장을 해가 갈 수가 없어요. 무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무장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임금님에게 절을 할 적에는 직배가 아니고 곡배, 임금님 이래 있으면 여자서 이 줄 쳐다보고 절을 하는 거야. 전하 하면서 절을 할 수 있고, 스승과 제자 간에는 직배 앞에서 쳐다보고 절을 한다. 알았지? 그리고 여기는 전패라고 해서, 전이라는 것은 임금님이나 선생님이 직접 여기 와가 계신다, 친임회가 계신다라는 그런 뜻에서 전이라는 말을 써요. 네, 수업으로 들은 거에서는 잘 모르겠었는데 와서 탐방을 하면서 직접 보고 들으니까 더 이해가 더 잘 된 것 같아요. 다음에 또 한 번 더 오고 싶어요. 제가 알고 있던 게 조금밖에 없던 걸 깨달았고, 또 우리 청도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우리 고향의 역사와 문화재의 소중함을 알게 함으로써 우리 고향에 대한 자긍심과 애양심을 기르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사실 지역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렇게 강연과 탐방을 통해서 직접 느끼고 봄으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이 좀 더 우리 역사에, 우리 고향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올바르게 잘 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주제 도서는 정완식 작가의 이석국의 칼, 지다입니다. 이 책은 철기 문명을 기반으로 성장한 이석국의 신라에 의해 멸망하는 몇 년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철을 확보하기 위한 대립을 통해 본격적으로 삼국이 고대 국가로 성장하는 과정과 고조선 유민들이 남쪽으로 이주해 세운 한반도의 고대 국가들이 어떻게 다시 응집하고 통일해 나가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경상북 도립 청도 공공도서관은 1984년 10월 23일 개관하였으며, 지식정보사회에서 주민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보와 수준 높은 자료를 제공하고, 지역 평생학습관으로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